가정의 구성 요소가 아빠, 엄마, 자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, 이거 다 평범한 것 같아도요. 아닙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런데 엘리 제사장 집을 비교해 보면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. 이 엘리는 홈니와 비느하스 아들 둘만 나오지 엄마가 안 나와. 엄마가. 그러니까 엘가나 가정은 아빠, 엄마, 애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집은 아빠, 아들 둘 이렇게 나와요. 누가 없어요? 엄마가 없어. 엄마. 내가 이거 보고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. 옳지 시작. 네. 엄마가 없으면 힘들어요. 그런 집이 바로 어떤 집이냐면 보니까 롯의 가정이다. 롯의 가정. 아버지가 하란인데 부인이 자식을 낳아놓고 남편이 죽자 엄마가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. 엄마가 없어져버렸어요. 그러니까 롯하고 딸 둘만 남은 거야. 이게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없는 자리는 자녀들에게 너무 힘든 것은 왜? 어머니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? 이런 말 있잖아요.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다 나타내지 못해서 대신에 엄마를 주셨다.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할 수 있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? 엄마예요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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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한다. 예, 대신한다.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돌이켜서 내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저는 이제 우회로 누나가 둘 있고 이제 내가 아들로 나왔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뭐 집안에서 이쁜 아들이었겠습니까? 예, 굉장히 우리 엄마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제가 이쁜 아들이었죠.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삐지면 밥을 안 먹잖아요. 애들 때. 그러면 경동아 밥 먹어. 경동아 밥 먹어. 그러면 이제 삐졌으니까 누가 먹었어요? 안 먹어. 그래 먹어. 안 먹어.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옆에서 금방 그래요. 놔둬.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. 틀린 말은 아니에요. 배고프면 먹어. 근데 엄마는 안 그래. 경동아 100원 줄게 먹어. 안 먹어. 안 먹어. 500원 줄게. 안 먹어. 1000원 줄게. 그러면 1000원 받고 밥 먹습니다. 이 지구상에 내가 밥을 안 먹을 때 돈 주가면서 밥 먹인 유일한 분은 엄마밖에 없어. 엄마밖에 없어. 우리 집사람은 맨날 나 사랑한다고 뭐 이쁘다고 그렇게 해도 밥 먹으라고 세 번 해서 안 먹으면 그냥 상 내가 버려. 그러니까 아내하고 엄마는 또 다르더라고. 아내하고 엄마는 또 달라. 자, 애들이 나가서 맞고 왔어. 이렇게. 애가 맞고 왔어. 에이! 왜 우냐? 아버지가 때렸어! 아버지는 맞고 온 놈을 또 패버립니다. 맞고 다닌다고 맞고 온 놈 아들을 패버려. 근데 엄마는 안 그려. 때리고. 너는 왜 무슨 일을 때리냐? 근데 이게 놀라운 게 걔는 조금만 오고 자기 아들은 커. 그러면 큰 애가 조그만한테 맞았으니까 아들이 바보잖아.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조그만한테 맞고 다니냐? 이리 하잖아. 엄마는 안 그래. 큰 애는 왜 때리냐? 그게 말이 돼요? 그게 말이 되냐고. 말이 안 돼. 엄마의 말은 말이 안 돼. 말이 안 되는 사랑을 하는 게 엄마예요.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이 세상은 말이 되는 사랑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사랑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. 왜? 오늘 우리의 삶이 말이 안 되는 삶을 많이 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은 다 말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까? 아니잖아요.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. 그때 필요한 게 말도 안 되는 삶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, 그 사랑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엄마밖에 없어요. 어머니는,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셔도 안 되고 헤어져도 안 됩니다. 고린도전서 13장인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말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? 뭐 별별 걸 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